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변수를 설정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데이터 타입의 종류 중 하나인 개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아래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오늘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과 무료 이북 그리고 PPT 파일은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VBA 개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오늘 강의 순서는요, 첫 번째로 오브젝트 개체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하고 그때 딤과 셋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과 일반 데이터 타입, 즉 여기에는 숫자와 문자가 되겠죠. 숫자, 문자 같은 데이터 타입과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개체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체를 셋을 사용하지 않은 채 사용하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개체를 지정을 할 때 딤과 셋의 사용 이유인데요,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변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논리값, 숫자, 문자, 개체가 있고, 숫자에는 소수점이 없는 정수와 소수점이 있는 실수가 있고, 논리값의 경우에는 불리안, 정수에는 롱과 인티저, 실수에는 더블, 그리고 문자열은 스트링을 이용을 하고요. 개체에는 크게 오브젝트인데, 이 개체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고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개체 오브젝트를 제외한 이 위에 세 가지 논리값과 숫자, 문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지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문자열로 지정을 한 다음에 이 변수의 값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바로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할당 가능하다고 배웠는데요. 개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로 데이터를 할당하지 못하고 셋을 통해서 이 변수의 값을 할당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개체 경우에는 왜 셋을 이용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가 딤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메모리가 있을 때 저희가 이 딤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컴퓨터의 메모리 중에서 저희가 어떠한 명령물을 실행하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일정 부분을 메모리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딤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메모리가 이렇게 빈칸으로 할당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변수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지금은 이 사과라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빈 공간 안에 사과라는 값이 입력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값이나 숫자, 문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빈 공간 안에 할당을 하는 것이고, 이 개체의 경우에는 셋을 통해서 이 빈 공간 안에 데이터를 할당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왜 논리값이나 숫자와 문자의 경우에는 셋을 사용하지 않고 개체의 경우에는 셋을 사용하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 논리값이나 숫자 그리고 문자를 지정을 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방금 이 변수는 사과라고 데이터를 할당을 했잖아요. 사실 이 코드 앞에는 let이라는 명령문이 숨어 있습니다. 다만 엑셀에서 VBA의 경우에는 이 let이라는 함수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값이나 숫자나 문자에 데이터를 지정할 때에는 let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고요. 개체의 경우에는 set이라는 명령문을 사용해서 변수를 다시 한번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왜 개체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할 때 set을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숫자와 문자와 같은 일반 데이터 타입의 사용 목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숫자와 문자와 같은 일반적인 데이터 타입을 이용할 때에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수 안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변수 안에 저장이 된 데이터를 출력을 할 때 이용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코드를 실행해 볼 건데요. 엑셀을 실행을 하시고요.
Alt F11키를 눌러서 매크로 편집창을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삽입에 가신 다음에 모듈을 추가해서 저희가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이 코드는 무료 이북이나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을 테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붙여넣기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test1이라는 이름으로 명령문을 작성을 할 거고요. 첫 번째로 myName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문자열로 지정했고요. 두 번째는 myAge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숫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myName이라는 변수 안에는 오빠두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 myAge에는 20이라는 숫자를 저장을 했습니다. 2단계에는 저희 일반적인 숫자와 문자 데이터 타입의 사용 목적인 저장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각각의 변수 안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 출력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메시지 파스를 통해서 myName과 myAge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에서 코드를 아무 곳이나 클릭하신 다음에 F8키를 눌러서 각각의 단계별로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F8키 누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실행 중인 단계의 행이 체크가 되고요. 다시 F8키를 누르시면은 다음 단계로 이동이 됩니다. 첫 번째로 현재는 myName이라는 변수 안에 어떠한 값도 들어있지 않지만 여기에서 다시 F8키 눌러서 코드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이 변수 안에는 오빠두라는 값이 입력이 되겠죠? 다시 F8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이 myName 변수 안에는 오빠두라는 값이 입력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myAge에도 지금은 아무런 값이 입력되어 있지 않지만 20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통해서 myName과 myAge라는 변수 안에 데이터를 저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 현재 저장된 myName이라는 오빠두라고 저장이 된 myName이라는 변수를 메시지 파스를 통해서 출력을 해볼 거예요. 다시 F8키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 파스가 뜨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F8키 누르시면은 myAge 안에 있는 20이라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마치게 되고요. 다시 PPT 파일을 돌아와서 보시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숫자와 문자는 변수 안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할 때 이용을 하는데 개체의 경우에는요. 변수 안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출력하는 것과 더불어서 각각의 데이터의 집합체로 동작을 합니다. 즉 프로시저, 즉 하나의 명령문처럼 동작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코드도 저희 무료 이북이나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다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test2라는 이름의 코드를 실행을 해볼 건데요. 이 코드의 경우에는 아까와 비슷하게 첫 번째로 myRange라는 이름의 변수를 범위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이 range 범위의 경우에는 개체의 데이터 타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셋을 통해서 이 myRange가 어딘지 범위면은 이 범위가 어디인지 지정을 해줄 건데 이 범위는 sheet1 보시면은 이 sheet1 있죠. 이 sheet1의 A1 범위라고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범위에서 이 범위의 값, 즉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값을 저희는 오빠두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 파스를 통해서 이 범위에 셀 주소를 불러올 거고요. 똑같이 메시지 파스를 통해서 이 범위에 열 넓이, 그리고 이 범위에 열 넓이를 30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범위에 색깔을, 셀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꿔볼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입력했던 일반적인 문자와 숫자의 데이터 타입과 개체의 데이터 타입의 차이점을 이해하셨나요? 지금 보시면은 숫자와 문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변수 안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출력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개체의 경우에는 개체를 셋을 통해서 지정을 하시고요. 이 개체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중에 예를 들어서 value, 셀 주소, 열 넓이, 색깔 등등을 입력을 하고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의 범위가
설정이 되면은 하나의 프로시저, 즉 명령문처럼 여러 개의 값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코드를 한번 실행하면서 각각의 코드 진행 상황을 이해해 볼게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 DB의 편집창을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F8키를 통해서 각각의 코드를 단계별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F8키 누르시고요. 첫 번째로 셋을 통해서 my range를 sheet1의 range A1, 지금 보시면 여기가 되겠죠? A1을 셋을 통해서 my range 안에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첫 번째로 my range가 지정이 됐으면은 my range 안에 값을 opad로 바꿔줄 건데요. 여기에서 현재 값은 비어있죠? 근데 다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opad로 값이 입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범위에 셀 주소를 불러올 건데요. F8키 누르시게 되면은 현재 셀 주소값인 A1 값이 불러졌고요. 똑같이 F8키 누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열 넓이 8.11이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범위에 열 넓이를 현재는 8.11인데요. 이 8.11 값을 30으로 바꿔줄게요.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 넓이가 넓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셀의 색깔을 현재는 아무런 색깔도 없는데 이거를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 타입과 개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개체는 데이터의 집합체로서 동작을 하는데 하나의 프로시저 또는 명령문처럼 동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개체에는 저희가 지금 본 레인지 범위 말고도 워크북 또는 워크시트 그리고 이미지 차트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각각의 개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 강의에 나올 때마다 하나씩 다뤄볼 거고요. 또는 좀 더 개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VBA 편집창에서 F2키를 누르시면은 라이브러리가 나오면서 각각의 개체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체는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변수는 자동차로 그리고 각 변수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차에 탑승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타입으로서 차의 종류,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또는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와 같이 각 차의 종류를 데이터 타입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타입에는 이 차의 종류 말고도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바퀴를 사용할지, 또는 앞유리를 썬팅을 할지 안 할지, 또는 어떤 엔진을 사용할지 등등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요. 저희가 개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엔진을 사용할지 저희 결정을 할 때 저희는 사용자로서 엔진을 어떻게 바꾸는지 예를 들어서 앞에 보닛을 열어서 엔진 주변의 부품을 해체한 다음에 엔진을 교체를 하고 다시 부품을 연결을 하고 본질을 닫는 과정까지 궁금한 게 아니라 저희는 단순히 엔진이 어떤 게 필요한지 값만 궁금한 거거든요. 개체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사용자가 그 개체에 해당되는 각각의 속성 값을 좀 더 쉽게 불러옴으로써 블럭을 조립하는 것처럼 코드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 볼 건데요. 다시 엑셀에 돌아오신 다음에 VBA 편집창으로 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삽입해 가셔가지고요. 클래스 모듈을 추가해 줄게요. 그래서 이 클래스의 이름은 저희가 자동차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자동차로 바꿔주시고요. 만약에 이 속성창이 안 보이시는 분의 경우에는 F4키를 누르시면은 속성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클래스 모드를 생성하셨으면은 여기에서 퍼블릭을 통해서 엔진 종류를 엔진이라고 불러올 거고요. 퍼블릭을 통해서 썬팅을 불리안으로 설정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너머 통해서 엔진에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반 모듈로 돌아오신 다음에 저희가 test3이라는 명령문을 생성해 주겠고요. 여기에서 dim을 통해서 새 자동차를 저희가 방금 입력한 자동차로 변수를 지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자동차로 데이터 탭을 지정한 새 자동차에 해당하는 각각의 값들, 예를 들어서 엔진 종류를 몇 cc로 할지, 그리고 새 자동차의 썬팅을 할지 안 할지 등등으로 저희가 사용자가 필요한 값만 불러서 블럭을 조립하듯이 쉽게 코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것 말고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새 자동차가 출발할 때 어떻게 할지, 또는 새 자동차가 멈출 때 어떻게 할지와 같이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코드를 실행할지도 이 객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명령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좀 더 쉽고 편리하고 유연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et 없이 객체를 사용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건데요. set으로 객체 변수를 지정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런타임 90일 에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코드를 복사하신 다음에 저렇게 하시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똑같은 명령문 이름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명령문 이름을 테스트4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이 명령문은 첫 번째로 WP라는 변수를 워크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워크북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객체 변수고요.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줄은 set을 쓰지 않고 그냥 이 WP를 this workbook이라고 지정을 했는데요.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F8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코드가 실행이 되고 보시면은 이렇게 런타임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set을 넣고 코드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에러 없이 넘어가게 되고 워크북의 이름을 메시지 박스로 불러오게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전 강의에 이어서 데이터 타입의 종류 중 하나인 객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각 객체의 구성 성분인 이벤트, 함수, 속성에 따라서 객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예제 파일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아래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